안녕하세요. 파울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밀라노에 살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해서 1년 반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4월에 여행가로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의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 덕분에 평소에 기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도 자주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신저 어플은 WhatsApp과 카카오톡입니다. 특히 까또 소리가 들리면 행복해요. 물론 영상 통화도 매우 좋아합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한국어 선생님은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지어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스카이프를 통해 영상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이 서로 대해 더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집을 구경할 수 있었고, 선생님의 어머니와 강아지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그대로 저를 포함한 모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가 거쳐씩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따뜻한 온정을 느낄 만큼 가깝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오. 감사합니다.